안녕하세요. 누에고입니다. 좀 감기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따라 그린다기보다는 제가 좀 그리면서 가장 재미있게 그리는 형식이긴 합니다만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면체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그리고 제 영상에는 뭐 자주 등장을 하는 저만의 스타일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아주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육면체나 12면체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육면체를 만들려고 옛날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쇠 덩어리로 완벽한 육면체하고 12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가지고 한 300만 원을 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차 범위가 적은 12면체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옛날에는 기능 올림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선반 밀링 뭐 이래가지고 금속을 얼마나 정밀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는 그런 기능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물론 제가 뭐 그런 걸한 경험은 없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이런 이제 매체로 수치로 오차율이 없고 완벽하다라는 말을 보고 시각적으로 그걸 보지만은, 그게 대부분 이미지를 통해서 보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정말 오차가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형태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의 경험이 좀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절에 살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다기보다는, 그 체험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체험을 토대로, 기억을 토대로, 그 몸의 기억이죠.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학습을 좀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가 좀 적었어요. 아마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 세대라는 게. 그래서 TV도 물론 많이 봤지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한 5, 6년 전인가? 갑자기 제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정말 청계천을 엄청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12면체하고 정육면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모형 경험이 있는 아주 오랜 경험이 있는 그 친구를 통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하지만 준하는 거 만들어 놓고 아주 뿌듯해서 혼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현타가 오죠. 여기 내 돈,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들어간 내돈 그러면서 그걸 또 조합해서 어떤 조형물도 좀 만들어 보려고 혼자 막뭐 12면체 전개도도 수백 장 이렇게 또 의뢰해가지고 집에서 전개도를 입방체로 만드는 거 아니면 또 레진이 아니라 파라핀으로 양초 성분입니다. 파라핀으로 이제 생산 맡겨가지고 그게 또뭐 몇십 개 해주진 않거든요. 수천 개를 해야지 해주는 거라 그 외형 틀 제작해가지고 하면서 뭐 돈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집에 뭐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걸로 뭐 만들었다가 또그 접합에 뭐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뭔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어 처박혀 있는 것도 버리고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육면체하고 12면체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육면체의 어떤 구성이 된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채색 문제가 조금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뭐 환경이야 만들면 되지만 뭐또 물감 사고 그러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색연필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색연필도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색연필을 이런 거를 색칠하기 위해서 사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도 뭐 집에 애기가 쓰던 거, 안 쓰던 거 그냥 갖다 쓰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쓰면 아마 채색은 없어질 것 같고, 제가 채색을 하면 저는 포토샵으로 합니다. 그냥 포토샵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근본이 없이 자라와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데, 포토샵이나 이런 컴퓨터가 좋은 거는 간편하게 색을 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실험을 해보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이제 뭐랄까 툴 같은 경우는 좋은 게그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색 실험을 좀 해볼 수가 있고, 효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효과도 이제 제가 그 컴퓨터 미디어 쪽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컴퓨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거나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을 정말 빠른 시간에 재현을 해줘 버리니까 아주 다양한 실험을 좀 해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누에고 채널의 그 뭐랄까요? 아이콘에 있는 사람 얼굴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전형적으로 그리는 채색을 한 방법이고, 그제 맘대로 변형하는 게 훨씬 좋아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림 보면, 그 컬러 사진 보면은, 뭐 지금 뭐 중간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제 맘대로 해요. 그리고 이제 대신 형태에 대한 고민이 없죠. 사진을 보고 뭐 아무 사진이나 놓고, 물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은 하지만은, 사진을 컴퓨터라는 특징이 뭡니까? 밑에 깔아놓고 위에서 그냥 베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위하는 거는 너무 편하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컬러는. 그래서 뭐 애곤실레 얘기하다가 뭐 하는데, 애곤실레 그림은 정말 많이 연습을 해볼 것 같고, 저는 제 방식대로, 제 방식은 아니지만 육면체를 이용한 구성, 구성은 확실히 색이 없더라도 할수 있는 어떤 미적인 놀이, 미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서, 이런 구성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계획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다 보니까 계획이 되는 거라서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애곤실레이 그림을 한번 육면체를 이용해서 그려본 그림이었습니다. 좀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